저는 아직 그 치매라고 하는 게 조금 고령자한테만 나타나는 좀 증상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나타나는 좀 증상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이슨 씨가 30대 후반이시죠? 네. 뭐 왜 원목? 아니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오야 약간 당황했네. 사실 너무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뇌 기능이 30세를 정점으로 해서 40대 초중반이 되면은 이제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40대 초중반이라고 하면은 이게 또 뇌가 점점 늙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병으로 치매를 손꼽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사실 주변에 정말 치매 환자가 많아요. 그런데도 나서서 얘기하지 못하고 하실 텐데 오늘은 엄지의 주장에서 얼마든지 치매에 관해서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